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95의 세계에 들어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윈도우즈 95는 퍼스널 컴퓨터의 잠재력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쉽고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흥미진진한 새로운 가능성들을 탐구하는 즐거움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윈도우즈 95는 직장이건 가정이건 여행 중이건 어디서든지 컴퓨터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윈도우즈 95는 풍부한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같은 작업이라도 사용자의 수준에 맞추어 다양한 방법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데모 프로그램에서는 윈도우즈 95의 기본적인 기능 몇 가지를 자동으로 보여드리며 나머지는 사용자가 직접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포인터가 나타나면 이를 따르면서 지시 내용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데모 프로그램을 시작하려면 다음 단추가 깜빡거릴 때 누르면 됩니다. 먼저 대강 둘러보기를 선택하십시오. 소요되는 시간은 약 8분입니다. 이제는 윈도우즈 3.1이나 MS-DOS의 시대가 지나가고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95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윈도우즈 95는 강력한 신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컴퓨터 작업을 보다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컴퓨터로 할 수 없었던 작업도 해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윈도우즈 95의 기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윈도우즈 95는 컴퓨터를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프로그램이나 문서를 얼마나 쉽고 빠르게 열거나 찾을 수 있는지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의 왼쪽 아래 모서리에 있는 시작 단추를 누르십시오. 이 단추는 항상 화면에 나타나므로 언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열기 위해서는 시작 단추를 누르십시오. 마우스를 프로그램으로 이동하십시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위로 가져가서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히 프로그램을 열 수 있습니다. 윈도우즈 3.1의 프로그램 관리자를 대신하여 모든 프로그램 그룹들이 여기에 나타나므로 다루기가 더욱 쉬워졌습니다. 보시는 것은 새로운 버전의 윈도우즈 95용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입니다. 윈도우즈 95는 기존의 윈도우즈와 MS-DOS용 프로그램도 잘 지원한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닫기가 간단합니다. 오른쪽 위 모서리에 있는 X를 누르시면 됩니다. 윈도우즈 95에서는 작업 처리 절차가 간소화되어 작업을 보다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픽 작업을 한 후 파일을 하드드라이브에 어느 곳에 저장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를 찾아서 열기가 얼마나 쉬운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시작 단추를 누릅니다. 이제 문서를 선택하면 가장 최근에 작업한 문서들의 목록이 나타납니다. 마우스를 컵으로 가져가서 누르십시오. 프로그램 관리자나 파일 관리자를 통해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윈도우즈 95에서는 방금처럼 마우스를 두 번만 누름으로써 문서를 찾아 열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문서 또는 창을 열 때마다 그것을 나타내는 단추가 화면의 하단에 있는 회색 작업 표시줄에 나타납니다. 작업 표시줄 단추들은 열려있는 프로그램들을 나타내므로 프로그램 간의 전환이 더욱 쉬워졌습니다. 이제 오른쪽 위 모서리에 있는 상자를 눌러서 이 문서를 아이콘으로 표시하여 작업 표시줄에 나타내기로 하겠습니다. 아이콘 표시화는 열려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한 문서를 찾고자 하는데 그 이름 또는 문서가 어느 폴더에 있는지 기억할 수 없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일하게 기억하는 것은 커피라는 단어가 그 문서의 어딘가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문서를 찾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시작 단추를 누르십시오. 마우스를 찾기로 이동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파일 또는 폴더로 이동하여 마우스를 누르십시오. 여기서 커피라는 단어를 입력합니다. 지금 찾기를 누르면 찾고자 하는 문서를 비롯하여 문장에 커피라는 단어를 가진 모든 파일의 목록이 나타납니다. 열기 위해서는 신장 개업 광고지를 두 번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화살표가 가리키는 아이콘 표시 상자를 누르십시오. 이제 나중에 이 문서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 표시줄의 아이콘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저장된 파일이나 프로그램도 윈도우즈 95에서는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작업 표시줄이 항상 화면 위에 나타나므로 프로그램 간 전환이 더욱 쉬워졌습니다. 어떻게 전환이 이루어지는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작업 표시줄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단추를 누르십시오. 다음은 작업 표시줄에서 컵 그림판 단추를 누르십시오. 이처럼 열어놓은 여러 프로그램 간의 전환이 용이합니다. 직접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계로 갈 준비가 되면 다음 단추를 누르십시오. 윈도우즈 95의 뛰어난 점은 윈도우즈 PC가 다중 작업을 보다 잘 처리할 수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즉, 여러 프로그램에서 동시에 순조롭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한 문서를 인쇄하는 도중에 다른 문서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작업을 실행하기 위하여 한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한 문서가 한 폴더로부터 다른 폴더로 복사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을 눌러서 다중 작업이 실행되는 실내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신장 개업 광고지가 인쇄됩니다. 다중 작업을 이용하면 동시에 보다 많은 작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윈도우즈 95의 강력한 기능입니다. 윈도우즈 95에서는 컴퓨터를 정리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내 컴퓨터 기능이 어떻게 정리 작업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위 모서리에 있는 해당 아이콘을 두 번 누릅니다. 내 컴퓨터를 열어보면 제어판 및 프린터 폴더뿐만 아니라 컴퓨터에 설치된 모든 드라이브가 들어있습니다. 이제 홍길동 드라이브를 두 번 누르십시오. 이 드라이브에 모든 파일, 폴더 및 프로그램이 창에 나타납니다. 여기서 윈도우즈 95의 또 한 가지 장점은 파일과 폴더 이름의 길이를 255자까지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들쑤시개 구식 파일 이름을 보다 서술적인 새로운 파일 이름으로 바꿔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부턴 파일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러 파일을 열어야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단추도 파일 또는 폴더에 관한 내용을 파악하거나 일반적인 작업을 위한 단축키에 이를 수 있는 한 방법입니다. 오른쪽 마우스 단추를 누르면 추가 옵션을 나열하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윈도우즈 95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요소에서 오른쪽 마우스 단추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용이한 단축키가 제공되어 능률이 향상됩니다. 윈도우즈 95는 윈도우즈 탐색기라고 불리우는 파일 보기 및 작업을 위한 새로운 수단을 제공합니다. 윈도우즈 탐색기는 윈도우즈 3.1의 파일 관리자와 유사하지만 보다 편리합니다. 탐색기에서는 플로피 드라이브, 하드 드라이브, 네트워크 드라이브 등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모든 드라이브가 하나의 창에 나타납니다.
탐색기를 여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작 메뉴에서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윈도우즈 탐색기를 선택하여 누릅니다. 탐색기는 컴퓨터 작업 환경 내에 있는 거의 모든 요소에 쉽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홍길동 드라이브의 왼쪽에 있는 플러스를 눌러보십시오. 내용창에는 홍길동 드라이브 C에 있는 모든 폴더가 나타납니다. 이제는 한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다른 드라이브에 복사하거나 네트워크로부터 다운로드하는 작업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더 이상 여러 개의 창을 펼쳐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탐색기는 파일 및 자료를 관리하는 매우 능률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윈도우즈 95는 컴퓨터를 사용자 나름대로의 독특한 필요에 맞추어 설정할 수 있는 편리한 새로운 도구를 제공합니다. 화면 배경을 조정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당장 새로운 배경을 선택하여 보십시오. 시작 단추를 누르십시오. 마우스를 설정으로 이동하십시오. 이제 제어판을 누르십시오. 제어판 창에 있는 디스플레이 아이콘을 두 번 누르십시오. 배경 무늬 이름을 눌러서 무늬를 두루 살펴보십시오. 선택한 무늬를 바탕 화면에서 보시려면 적용을 누르십시오. 좋아하는 무늬가 나타나면 확인을 누르십시오. 바탕 화면의 배경 무늬는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다음을 누르면 데모 프로그램이 계속되며 배경 무늬는 원래의 무늬로 복구됩니다. 이제 윈도우즈 95 데모 프로그램 중 안내를 받는 부분이 끝났습니다. 다음을 눌러 메뉴로 가서 윈도우즈 95에 관해 궁금한 주제를 누르십시오. 데모 프로그램의 이 부분에서는 화면이 영어로 나타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는 한국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를 통해 486 또는 펜티엄 PC를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는 윈도우즈 95의 완벽한 동반자로서 여러분의 컴퓨터를 외관과 성능이 탁월한 윈도우즈 95 컴퓨터로 만들어줍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는 디스크 최적화 및 데이터 압축과 같은 일반적인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지능적 시스템 에이전트를 갖추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에는 사용하는 시스템을 멋지게 보이도록 하기 위한 11개의 테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테마는 한 주제를 중심으로 글꼴, 아이콘, 배경화면, 소리, 화면 보호기 및 색깔을 결합합니다. Dangerous Creatures를 보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원상태로 변경됩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를 더 살펴보기 위해서는 인터넷 탐색기를 두 번 누르십시오. 윈도우즈 95 환경에 통합된 첨단 월드와이드 웹 검색기인 인터넷 탐색기가 제공됩니다. 지금 인터넷 탐색을 누르십시오. 윈도우즈 95는 요즘 인기 있는 월드와이드 웹 확장 파일을 지원하며 www, FTP, 고우퍼 등과 데스크탑 간에 끌어다 놓기가 가능합니다. 486이나 펜티엄 컴퓨터를 위해 윈도우즈 95를 구입하실 때에는 윈도우즈 95의 완벽한 동반자인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를 추가함으로써 컴퓨터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